고영이 뇌는 큰 자극을 받으면 감정 조절 기능이 일시적으로 상실되어서 이성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게 된다. 그 말이죠? 일상적인 감정 조절은 뭐 가능할 수 있어도 큰 자극을 받으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. 감동 조심. 저희 우석구 씨름팀인데 어디까지 가세요? 타실래요? 목적지 변경? 그동안 중요한 날이면 무슨 일 생겨서 포기하고 근데 고영 씨만큼은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. 사실 사람 감동시키는 스타일인 게 좀 걸려.